그리고 이번에 이거 구조 변경할 때 요게 2500kg였다고 원래는 이 스티커를 떼면. 근데 구조 변경하면서 전체 무게 빠진 무게 그리고 2100kg 요렇게 검사를 했어. 구조 변경을. 오케이? 그리고 구조 변경 안 하려면 여러분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 여러분 날씨가 더워졌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출고하려고. 오늘 무슨 요일이야? 금요일입니다. 손님이 7시에 온대요. 7시에. 예. 기다려야 돼. 나는 영상 촬영하고 집에 갈 거야. 네가 기다려야 돼. 예. 알았지? 일로 와. 자 이게 뭐냐 여러분, 큐티입니다. 큐티. 큐티 들어보셨어? 네네. 어? 들어보셨어? 큐티 카고인데 2.5톤인데 마력수도 좀 낮으면서 아담한 사이즈. 예. 큐티가 무슨 뜻이야? 귀엽다. 차도 귀여워. 일로 와봐. 귀엽지? 빨리 맞다 그래. 네, 맞습니다. 어 큐티. 요건 영업용이 아니라 요 이제 고객님은 그 약간 도로공사 쪽에 있으신 분이야. 네. 그 뒤에 그 하살표 봤어? 양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도로공사 서 있잖아. 아, 차량 이렇게 유도시키는. 네. 그거를 제작하려고 이 차를 사신 거야. 어 요게 이제 주행거리도 짧고 20년식의 2.5톤 큐티 150마력. 일로 와봐. 근데 이게 내용이 있었어. 뭐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모든 화물차는 이봐 바닥 봐봐. 바닥에 이렇게 철판이 깔려 있단 말이야. 네. 예전에는 야 이게 순정으로 나올 때는 나무바닥이야. 네. 나무바닥 여기 빨리 띄워봐. 사진 찍어서. 예. 띄웠어? 네 있어요. 카메라 들고 있는데 언제 띄웠어? 아무튼 나무바닥이 이렇게 있다고. 네. 사람들은 어떻게 그게 비 맞고 녹나고 부식되잖아. 예. 그래서 물건을 싣다 보면 이렇게 바닥에 철판을 깔아. 이렇게 해도 우리 등록 중에 보면 전체 중량 뭐 길이 너비 높이 마력수 cc 이런 게 다 나와 있단 말이야. 네. 근데 그 재원에 맞지 않으면 요즘에 검사 규정이 엄청나게 까다로워졌어. 요렇게 깔면 당연히 최대 적재 중량이 올라가겠지. 그래서 일로 와봐. 조금 무게가 오바돼도 검사가 안 된다 결론은. 그러면 어떻게 하냐. 구조 변경을 했어. 구조 변경. 철판을 깔았다고 구조 변경을 하고 적재 중량을 공차 중량을 올려놨지. 다음번 검사할 때는 잘 된다. 이번에 구조 변경하면서 검사까지 다 완료를 했지. 그러니까 화물차들은 6개월에 한 번 검사니까. 네. 검사가 안 되면 또 전화해서 욕할 거 아니야. 네. 야 디젤 트럭 야 이씨 검사하는데 이런 소리 듣기 싫어서 출고 전에 다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타이어 봐봐. 타이어 봐. 이러면 뭐 전화 오겠어 안 오겠어. 휠 봐봐. 깨끗해 안 깨끗해. 그래 요소수 요거 20년식이라 요소수 있는 모델입니다. 봐 차 봐봐. 전체적으로 반듯하지. 그리고 이번에 이거 구조 변경할 때 요게 2500kg였다고 원래는 이 스티커를 떼면. 근데 구조 변경하면서 전체 무게 빠진 무게 그리고 2100kg 요렇게 검사를 했어. 구조 변경을. 오케이? 네. 이건 몇 분을 드릴 것 같아? 100명 드릴까? 100명. 100만원 상당 곱하기 100 해봐. 1억. 1억을 쏩니다 여러분. 오세요 디젤 트럭으로. 그리고 구조 변경 안 하려면 여러분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얇은 거 ET를 깔면 구조 변경 항목이 아니야. 검사 무게치에 오바가 안 돼. 여러분 기억하세요. 바닥 철판은 ET로 깔면 무게 제한 안 됩니다. 네. 구조 변경 안 해도 돼요. 그리고 봐봐 요것만 깐 게 아니라 요렇게 또 벽에도 봐봐 용접해 가지고 요렇게 입힌단 말이야. 네. 데미지가 있어. 막 짐 싣다가 막 찌그러지고 이런 거 봤지. 그래서 요렇게 요만큼 된단 말이야. 살짝 보이게. 요거 다 가렸다. 그 검사 안 돼요 또. 뒷 유리창이 안 보이니까. 어. 그러니까 뭐 화물차도 막 타는 게 아니라 규정에 맞게 검사해가면서 타야지. 일로 와봐. 실내 찍어봐. 깨끗하지? 네. 그러면 이제 뭐 이 설명 드릴 거 다 드렸으니까 이제 촬영을 종료해도 될 것 같은데. 네. 뭐 더 이상 설명할 게 없는데. 그래서
손님이 이제 원하셔서 지난주에 해가지고 요게 한 4일 정도 걸렸어.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출고할 건데 다 차고지 넣고 이것저것 다 해서 등록까지 마쳤지. 근데 이거는 영업용이 아니라 일반 화물차 하얀 넘버로 사용한다. 그렇게 도로공사에서 아마 쓰실 거야. 어? 뒤에 공간이 있어 없어? 없습니다. 나는 큐티인데 뒤에 의자 공간이 있는 큐티를 원한다 이러면 집에 가세요. 어? 여러분, 큐티들은 뒤에 공간이 원래 없어요. 일반 캠만 있다는 거죠? 그렇지. 그리고 에어컨 싹 했어? 네, 다시 테스트 하는 거야. 오케이. 시원해. 그리고 우리 특장점, 이거 서비스로 달아드렸어. 이거 후방 카메라 배선 막 지저분하길래 이렇게 어? 네, 끌 때는 그냥 룸밀러로 그냥 보다가 전원을 네. 키면 이렇게 전원을 껐다가 그러면 이렇게 연결해놨어. 야이씨, 왜 이렇게 연결해놨어? 이렇게 룸밀러를 보다가 훅 띈 기어를 넣으면 딱 바뀌게 해놔야지. 장난해? 야, 저 전화해 빨리. 업체 전화해서 다 잡았대더라 그래. 이상 영상을 빨리 마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촉박하니까 우리는 완벽한 걸 추구하잖아. 예. 빨리 전화해. 싹 잡아 뜯어.